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안 중 소득 대체율을 포함한 모수 개혁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그런데 야당이 지난 25일 여당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진전했다. 김 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병 특검법안 재처리가 예고된 28일을 피해 29일이나 27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합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여야 연금 개혁안은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을 포함한 모수 개혁에서 입장차가 거의 해소된 상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향후 8년에 걸쳐 13%까지 올리자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각각 45%, 43%를 고집하며 이번 국회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비공식 협상에서 여당이 중간선인 44% 절충 의사를 내비치고 이재명 대표가 25일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돌파구가 열렸다. 여야 1% 차이가 사라지면서 김 의장 말 맞다나 모수 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 됐다. 물론 모수 개혁은 연금 개혁의 끝이 아니다. 구조 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의된 것부터 하나씩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한데 묶으면 합의도 어렵고 실도 지지될 수밖에 없다. 연금 개혁이 늦춰지면 해마다 50조 원 이상 미래 세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김 의장의 제안을 대바람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여야 합의가 먼저라더니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국민의사 반영 운운하며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핑계가 모순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번번이 거둬차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은 난데없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고 나왔다. 의장의 관곡한 권고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무슨 생뚱맞은 협의체 타령인가. 거부를 위한 거부나 다름없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연금 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